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중국 진출, 핏 다이어트 앤 덴마크산 약이 최고. 자, 어저께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하면서 급락의 우려를 벗어냈는데 급락도 없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어제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니죠? 아,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인데 미국 기업이 아니죠. 덴마크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세계 최고의 각 나라에서 1등하는 기업들이 죄다 모여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1등하는 기업 노보노디스크고요. 덴마크를 넘어서 유럽 전체 시가총액 1위, 가치평가 1위 종목이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지금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유럽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겠죠.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는 LVMH. 우리 루비똥과 헤네시로 유명한 이 LVMH가 노보노디스크의 압도적인 상승률에 밀려가지고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덜란드의 ASML도 보이고요. 독일의 SAP도 보이고 이탈리아의 페라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인디텍스. 저도 자라를 즐겨 입지만 세일할 때 사면은 이득 많죠. 그리고 지금 요 얘는 무슨 나라죠? 아일랜드도 있고요. 스웨덴 것도 있습니다. 각 나라 핀란드 거 다 있는데 여기서 노보노디스크 기업 가치가 1위다. 이게 ADR로 아메리칸 예탁증서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페라리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LVMH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네덜란드 ASML도 상장되어 있죠. 이렇게 각 나라의 1등하는 업체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 ADR로 거래가 되고 있죠. ASML은 또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는 설계도만 그리는 업체죠. 팹리스에 공장이 없어요. 그걸 TSMC에 설계도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TSMC가 그 설계도로 만들려고 하면 ASML의 노광장료 없이는 그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제일 갑 중에 갑은 ASML입니다. 그냥 알고리즘상 을이니까 슈퍼 을에 있는 거죠. 장비 업체니까. 갑이죠. 어쨌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엄청난 시세다. 여기서 LVMH가 지금 격차를 더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프랑스 LVMH, 네덜란드 ASML, 독일의 SAP, 아일랜드의 엑센추어, 스페인의 인디텍스. 그 다음에 예, 쭉 나옵니다. 자, 어쨌든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겼다. 마치 축구 경기 같죠.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무슨 유로 2004 준결승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탑 20 드럭스 바이 월드와이드 세일스 인 2023. 2023년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20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결과가 있는데요. 1위부터 볼까요? 머크의 키트루다 얘기 드렸죠.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에 올랐습니다. 만년 2위였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에브비의 휴미라. 에브비의 휴미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 세포가 나쁜 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건 좋은데 너무 오바를 한 나머지 내 정상 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게 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너무 오바를 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크론병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의 대명사 에브비의 휴미라. 우리는 엘러간의 보톡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에브비를 미용업체로도 알고 있긴 하죠.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자 머크의 키트로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알테오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을 맺었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IV 제형이거든요. 정맥주사 제형. 그거를 편하게 집에서도 맞을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형 변경 기술을 알테오젠이 갖고 있어서 그걸 탐내서 특허 만료 이후를 대비하려고 알테오젠하고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죠. 어쨌든 머크의 키트루다가 1등을 올라섰고요. 한을 풀었습니다. 자, 2등은 누굴까요? 2등 에브비의 휴미라입니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매출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9년 연속에서 10년 연속으로 가는 벽이 막히기 바로 직전까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했던 게 에브비 휴미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볼까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했어요. 없었거든요. 2023년도 이전에 없었어요. 여기 덴마크 노보노 디스크의 오젬픽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당뇨병 치료제를 임상하는 과정 속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오젬픽에서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체중 감소 치료제, 체중 조절 치료제로 만든 것이 위고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싹센다가 있었죠.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주 1회로 늘린 게 이 지금 기간을 늘린 게 위고비예요. 근데 왜 지금 오젬픽 위고비가 같이 나오냐? 위고비가 생산량이 딸려가지고 수요가 너무 커니까 위고비를 구할 수가 없으니 오젬픽이라는 당뇨병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처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겠지만. 그러니까 위고비가 없으니까 오젬픽까지 같이 팔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2023년도 세계 의약품 순위 3위에 등극을 하면서 압도적인 노보노디스크의 이 있죠? 이 동물 마크. 이 자랑스러운 이 제품을 세계 3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얼마나 더 치고 갈 수 있을지. 위에는 머크의 키트루다와 에브베 휴미라라는 거대한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과연 깰 수 있을지 오젬픽의 질주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순위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라이즈 에즈 위고비 아이 이즈 어프로브드 인 차이나. 뭐 어쨌든 중국에 도착했다는 것 같죠? 뭐 어프로브드 중국에 도착을 했다 위고비가. 자, 드디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위고비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중국도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먹을 거를 잘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띠룩띠룩 찌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서구화되는 겁니다. 계속. 일본, 한국, 중국. 이 순서대로 10년, 20년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역사가. 산업화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 전에 오젬픽은 미리 진출했습니다. 오젬픽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이 아까 당뇨병 치료제라고 했죠. 2021년에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2023년에 매출이 두 배로 늘어요. 중국에서 매출 두 배 는 것도 아까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3위에 올라온 것에 기여를 했겠죠. 근데 이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 이게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임상 가운데서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되어서 그거를 발전시킨 거라고 했죠. 뭐 요즘에는 또 무슨 뇌까지 고친다고 하죠 지금.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가 2026년에 중국 특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알려진 것만 15종류의 제네릭 의약품이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젬픽에 이어서 위고비가 승인받은 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지금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 증설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위고비가 모자랍니다, 지금. 생산을 계속해서 100% 가동으로 돌려도 다 팔려서 없어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없으니까 저기라도 처방받고 있죠. 오젬픽이라도 처방받고 있으니 위고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41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여기가 노스캐롤라이나고요.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와 오젬픽 두 개만 그냥 온리 두 개만 생산하기 위해서 41억 달러 규모의 시설 설립 방침을 말했고요. 지금 위고비와 오젬픽이 1년 동안 공급이 초과됐습니다. 그동안도 간헐적으로 계속 부족한 현상이 펼쳐져가지고 이 지금 사실은 당뇨병 환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름이나 이럴 때 갑자기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 치료제를 받아야 되는데 오젬픽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살 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그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이 무려 140만 평방피트고요. 27년에서 29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랍니다. 지금부터 해도 5년 뒤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헐적 부족 사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일라이릴리도 나왔고 암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다이어트약을 다 개발하고 있으나 선제적인 효과, 선점 효과를 계속해서 누릴 가능성이 큰 거죠. 후발주자들은 이거랑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요. 다른 게 뭐죠? 예를 들어 주 1회를 주사하던 거를 월 1회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형태거나 뭐 붙이는 형태거나 이런 다른 부분을 특화된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선점 효과를 누리는 이 기업들의 그 저기를 꺾기가 힘듭니다. 우위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년 동안 매출액의 그 변화 추이입니다. 지금 일라이릴리가 가장 1년간의 매출 추이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서 1위를 했고요. 다이지 쌍교. 자, ADC 접합제 기술에서 지금 나온 기업이죠. 일본에. 이게 지금 2위고요. 그다음에 3위에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위가 암젠이고요. 4위 안에 들어간 기업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암젠이 지금 전부 다이어트라고 하면 체중 감량 조절 치료제.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암젠도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고 맨 밑으로 가면 지금 화이자도 역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22년에 깜짝으로 코로나 백신으로 에브베 휴미라를 밀어내고 1위로 등극했다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화이자는 그 다음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화이자가 만약 정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아이템까지 있었으면 얘는 그냥 거기서 더 날아간 거죠, 이거. 화이자가 역성장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브비는 여기 중간 정도 딱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암젠까지. 여기에 지금 활약이 지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뭐 끝도 없습니다. 또 역사를 신고가예요, 지금. 자, 이게 일봉이 무슨 계단식으로 조정을 웬만해선 주질 않아요. 그냥 오늘 보는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이격이, 일봉으로 봐도 지금 이격이 크게 보이는데, 지금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주봉이군요. 주봉이 두 번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위클리가 두 번 나왔죠. 자, 먼슬리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월봉이에요.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인데, 지금 이게 음봉이 나온 게 딱 세 달밖에 없거든요. 이 음봉이 나온 게 세 달밖에 없는데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년 동안 한 세 달 음봉 빼고 전부 다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달의 초반 가격보다 끝나는 달의 종가가 무조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진짜 이게 이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기술적인 이격 빼고는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만약에 급락할 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밑에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쳐다만 보는 거죠.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렇다고 이게 급락을 할 것인가. 급락을 할 뭐가 건덕지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급락을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봉이 나오는 달에 자기가 매수를 했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격이 많다고 하면은 급락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끌 가능성이 크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끌면은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동 평균선이 따라오겠죠. 이동 평균선은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개월이자 월의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이 먼저 움직이고 그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횡보를 계속하다 보면은 얘는 따라오게 되죠. 올라간 거를 뒤에 후행하니까 그럼 어느 사이에 이게 또 붙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안정적인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모습이 나올 거냐면 지금 이게 되게 낮게 보이죠. 이게 착시 효과인데 우리 산을 오를 때 보면은 산 중턱에 올라서 이 중턱까지 올라온 부분을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중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정말 낮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이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각도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때도 이 각도가 이렇게 보였다고요. 지금 여기 있었으면은 이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차트가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또 횡보를 해가지고 또 오르면은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죠. 나중에 또 올라가면 요만하게밖에 안 보여요. 이게 그럼 그 지금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 고소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전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믿고 그냥 가는 거. 아니면은 그걸 기술적인 차트에서도 고소공포증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납작하게 줄이면 됩니다. 이 세로를 줄여요. 세로를 줄이면 납작하게 보이겠죠. 그럼 고소공포증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급락은 있기보다는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 횡보 구간은 또 여기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아까 말한 대로 공장이 완공되려면 지금 5년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시세죠. 자, 엔비디아, 뭐 노보니디스크, 자 저렇게 계속 가는 기업들. 뭐 웬만하면은 조정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조정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놓치기 쉽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위고비 좋은 거 다 압니다. 뱃살 뺄만해, 뱃살 뺄만해.